살다 내가 별걸 다 영속에서 말해보네. 김현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021분님의 사연이었고요. 잊지 말아요 이어서 애절하게 전해드렸습니다. 정말 눈물이 나네요. 망고아빠님이 이어들 후 유독 선곡에 많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. 고스님께서 그나마도 아예 기억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. 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다는 말씀을 행복함을 과시하는 남편의 뇌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. 남편 고견을 들어주셨어요. 레니데이님, 저도 마음 비우고 산 지 오래입니다. 그냥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. 별사탄 제일 좋은 방법은 와이프님도 함께 잊어버리시는 거. 두 분이 함께 언제 만났는지, 결혼은 언제 했는지. 여러분 함께 잊으면 속 편하기는 하겠네요.